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잠만 자도 끌어당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각만 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칙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동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돈이 원리를 배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끌어당기는 법칙에 관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일도 수월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너무나 난해해서 어차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이 기초가 된 학문이죠. 물리학은 크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체가 포물선 모양으로 그리는 궤도를 예측하거나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는 등 눈에 보이는 사물의 운동법칙을 알아내는 것이 고전역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원자, 소립자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을 한없이 잘게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를 더욱 잘게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사는 집, 잠자는 침대 등 다양한 사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미시세계에서는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인간이 되거나 사물이 되고 동물이나 식물이 되고 온갖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등을 양자역학에서는 모두 양자라고 부릅니다. 양자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매우 작은 물질이나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동시에 세계 자체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이 질량이 있는 세계이므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식입니다.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 또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죠. 한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1923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턴이 밝혀냈습니다. 빛이 금속에 부딪힐 때 전자가 방출되는 콤프턴 효과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빛의 진동수, 즉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이고요. 이 식으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지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에너지도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세계인 입자, 보이지 않는 세계인 파동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 육체와 마음,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형태와 기운, 이승과 저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 몸 그 자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과 감정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 감정, 사고 등 정신의 영역이라 셀 수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 세계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 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입자는 질량이 있고 위치가 정해질 수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이 있죠. 반면 파동은 파장, 진동수, 진폭 등 입자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한 이중 슬릿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원래 토마스 영이 한 실험은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에서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이며 물리학에서의 빛은 전자처럼 소립자의 하나입니다. 토마스 영은 빛이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빛을 내는 도구와 스크린 사이에 있는 장치에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 두 개를 뚫은 다음 스크린을 향해 빛을 쐈습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바로 슬릿입니다. 빛이 포개지면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났을 때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위상의 파동이 만나면 밝아지고 다른 위상의 파동이 만나면 어두워지는데 이런 간섭 현상으로 스크린 위에 흑백의 아름다운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줄무늬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동의 무늬와 일치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19세기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이 빛은 전자파라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고 아인슈타인이 빛은 최소한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광자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토마스 영부터 시작된 연구를 통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이론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는 이런 이중성은 입자라고 생각되는 다른 물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속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서는 전자 하나만 싸서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총으로 쏜 전자는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고 동심원이 뒤섞이며 스크린의 흑백의 줄무늬를 만들었죠. 지금까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관측에 따라 전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관측한 상태, 요컨대 실험 결과를 보려고 사진을 찍으면 전자가 입자처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두 개의 선이 생겼던 것입니다. 반면 관측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여 스크린에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으로 물리학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결론이 나왔죠. 즉,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관측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 세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쿄대학 우주선 연구소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95%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로 나뉘는데 물질은 암흑물질,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물질의 비율은 27%,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68%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면 왠지 이 우주를 어둠의 조직이 지배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빛을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즉, 현대 기술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정체불명인 것이죠. 인간은 눈을 통해 사물을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스마트폰을 산다고 했을 때 흰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등 어떤 색 스마트폰을 살지 눈으로 구분해서 선택하죠.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이라는 물체가 태양광 또는 실내 조명 등의 빛을 받으면 특정 빛만 반사합니다. 그 반사된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 속에서 이미지로 비치는 것입니다. 파란색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밖에 나와서 봤더니 실내에서 봤던 색과 다른 색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빛은 실내 조명이고 밖에 있는 빛은 태양광이라 서로 빛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 반사된 빛도 달라지고 같은 파란색이라도 느낌이 다른 파란색으로 뇌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빨강, 파랑, 초록이 빛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시각세포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시각세포가 각각 색의 빛을 감지하는 비율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빛이 혼합되어 다양한 색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이 섞이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섞이면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각세포가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으면 검정색이라고 판단하죠. 방에 있을 때 불을 끄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방이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빛을 감지할 수 없어서 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불을 끈 방처럼 존재는 확인했지만 존재를 관측할 수 없어서 암흑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관측할 수는 없으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관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유명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 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있는 책 사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여러분의 사이,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있는 타인과 여러분의 사이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1970년대 후반
이런 만유인력이 법칙으로 우주에는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으나 중력이 영향을 받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관측할 수는 없지만 중력이 영향을 받는 무언가에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이 붙고 우주의 팽창을 앞당기는 미지의 에너지에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즉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의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간은 빨강, 주황, 노랑에서 파랑, 남색, 보라까지 무지개색 가시광선의 빛만 볼 수 있죠. 가시광선이란 인간이 눈에 빛으로 느껴지는 전자파 에너지입니다. 양쪽 끝에 해당하는 빨강과 보라의 바깥쪽에 적외선, 자외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태양의 빛, 적외선은 가전제품 리모컨의 빛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외선은 햇볕에 피부가 타는 원인이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TV가 켜지는 것은 적외선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세계는 극히 일부이죠. 이 외에도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X선, 라디오 주파수 등 세상에는 우리 주변이나 공중을 지나는 여러 전자파가 있습니다. 전자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자파 에너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는 갈대처럼 약한 생물이지만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95%는 잠재의식에서 처리됩니다. 우주의 구성과 인간의 의식 구성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표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식 전체를 커다란 빙산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있는 잠재의식이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표면 의식은 바다 표면에 얼굴을 내민 빙산이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요. 인간은 평소에 표면 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중에 어느 거래처를 방문할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후부터는 어떤 일을 할지,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지, 맥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볼지, 아니면 친구를 불러서 술을 마실지 등 이런 일들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 의식이 곧 의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유지 기능과 잠재의식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눈을 깜빡이죠. 심장의 펌프 기능도 무의식으로 움직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잠재의식이 몸을 지키는 방어 기능입니다. 일상에서도 집을 나설 때 구두를 오른쪽부터 신고 열쇠를 오른손으로 잠그고 익숙한 길로 출근하거나 귀가하는 등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5%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95%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도 5%의 표면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측할 수 없어서 인식할 수 없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능성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만 관측되면 입자의 성질로 바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나 이미지, 사고, 감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니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발전시켜 생각해보면 무의식이나 이미지, 사고, 감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물질화되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동의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에 불과했던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관점으로 볼 때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죠.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의 단계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의식한다입니다.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의식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전환합니다. 2단계는 이미지를 떠올린다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린 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3단계는 사고가 작동한다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고가 갖춰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단계는 행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입니다. 사고가 명확해지면 행동도 구체적으로 변하며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5단계는 행동한다입니다. 분명해진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행동해서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도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법칙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경험을 가져오고 부정적 사고는 나쁜 경험을 가져온다는 삶에 관한 믿음으로 사고가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믿는 사고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뜻으로 내 생각에 따라 건강, 부, 인간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이라고 하면 영적인 이야기로 들려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죠. 유령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후세계는 있을까요? 영혼은 존재할까요? 이처럼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주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즉 95%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학문인 양자역학이 발전하면 지금까지 영적인 일로 생각하던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파장이 잘 맞는다라거나 파장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파장이 잘 맞으면 공명현상이 일어나 순식간에 상대방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공명현상이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외부로부터 받으면 진동의 폭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와인잔에 그 잔이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계속 가하면 와인잔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 통한다, 같은 파장을 느낀다 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반대로 맞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기운이나 파장은 인간이 내보내는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5%와 눈에 보이지 않는 95%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의식이 5%의 표면 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마음이 잘 통한다, 파장이 잘 맞는다 같은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와 같은 파장을 느낀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같은 진동으로 공명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같은 진동수,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끼리는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 라는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주장을 했습니다.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것은 진동이며 그 영향이다. 현실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요. 인간과 인간 외의 동물과 식물, 우리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나 손에 있는 스마트폰 등 모든 물질 그리고 빛, 바람, 지진 등 자연현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동으로 발생하는 파장을 파동이라고 하며 모든 것은 진동에서 파동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 중 하나인 촉근 이론이 있는데요. 촉근 이론이란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최소 단위인 소립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가 없는 점이 아니라 작은 끈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끈이 진동하는 차이 때문에 온갖 소립자와 물질이 탄생했다는 이론입니다. 입자가 점이 아니라 끈 형태를 하고 있어서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진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촉근 이론이 옳다면 우주는 다양한 현악기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은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만약 증명된다면 모든 물질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되고 우주의 진리가 지금보다 더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라는 말의 뜻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면 같은 파동이 공명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에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유리잔은 이산화 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집합이죠. 같은 파동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겨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주는 물론 우리 인간의 몸이나 정신도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같은 파장과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명현상은 끌어당김이 원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V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법칙으로 끌어당김이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돈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파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TV나 라디오는 주파수를 바꿔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의 에너지가 돈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